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스페인 제국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거의 중남미 대부분을 석권할 정도로 엄청난 정복전쟁을 펼쳤습니다. 아무리 아스텍이나 잉카 제국이 낙후된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대륙 전체를 점령하는 건 마냥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스페인은 어떻게 중남미 전체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1492년만 하더라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 이런 시기였어요. 국내의 문제를 이제 막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르투갈이 앞뒤칼 삥 돌아서 희망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항로를 개척하게 된 것이었죠. 왜 이때 이집트 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냐면요. 이때 당시 중동은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위협을 탈피하고자 서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1세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쭉쭉 서쪽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대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대륙이 분명 여기가 인도일텐데 우리가 아는 인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이면 이곳이 새로운 신대륙인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1494년에 서경 46도를 지점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왼쪽은 스페인이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차지하도록 하는 포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 개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더 활발히 정복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이 조약을 교황이랑 체결했는데 누가 반발하겠어요. 그 이후 스페인은 카리브해 섬들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활발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519년에는 오늘날의 멕시코에 탐험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아스텍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아스텍 정복전쟁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왜냐면요, 19세기 때까지 스페인에 저항했던 남미 부족들이 존재했습니다. 야간족, 오난족, 마푸체족, 카이스칼족, 테우엘체족 같이 계속 저항을 하던 부족들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중남미 전체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도 아스텍이나 잉카 같은 대제국을 불과 몇백명으로 무너뜨린 건 놀라운 일이죠. 1521년에 아스텍은 스페인 콘키스타도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스페인군의 병력이 500명에서 20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스텍 인구만 해도 수천만 명이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이 스페인이 아스텍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이라고 오히려 하는데요. 근데 당시 총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총이나 대포를 갖고 가서 원주민들을 심리적으로 떨게 하기는 충분했죠. 근데 실제 전쟁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습한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화약에 눅눅해져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한번 쏘면 재장전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콘키스타도르가 차고 있던 갑옷이나 칼, 창과 같은 철제 무기가 더 유용했죠. 왜냐면요, 당시 아스텍군은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강한 무기가 흑요석이라고 날카로운 돌이 있는데 그거 봐봐도 몽둥이였거든요. 이걸로 스페인군을 때려봤자 얼마나 피해를 보겠어요. 전혀 먹히질 않지. 거기다가 당시 아스텍군은 누비 갑옷이라고 해서 일종의 천으로 된 갑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유럽에서 쓰는 누비 갑옷도 아니고 창으로 툭 니까 쑥 들어가겠죠. 이렇다 보니 원주민들은 나무칼이나 곤봉 정도의 스페인군의 철제검을 쓰다 보니까 스페인군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량이 딸려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었죠. 또 아스텍과 문명이 전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아스텍의 인신공양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스텍의 인신공양은 그 당시에도 많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포로의 흉부를 베어서 심장을 꺼내고 시체를 계단으로 굴려 아래로 떨어뜨리는 묘사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인신 공양은 전세계 문명에서 발견되는 행위지만 그게 좀 많이 심각했던 이유가 사람의 두개골을 통해서 벽을 만든다거나 인간 가죽으로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식의 인신공양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스페인이 아스텍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이때 주변 원주민 20만명이 스페인에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아스텍이 주변국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다보니 스페인은 화력도 좋은데 물량도 아스텍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을 얻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스페인의 아스텍 정복이 좀 힘들었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전력이나 주변 국가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주변 국가의 갈등이 큰 문제였다면 잉카 문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스페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져온 병원균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스페인이 가져온 병원균이 천연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홍역, 티포스, 황열병, 그냥 병이란 병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들이 그냥 무력하게 당하고 만 겁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스페인의 군대의 진군 속도보다 빨랐으니까요. 이미 스페인군이 진격해서 도착할 때쯤이면 해당 도시는 초토화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곤 했죠. 어느 정도냐면요, 아스텍의 수도인 테노치타틀란의 성벽을 넘었을 때 이미 길거리에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사체가 넘쳐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면서 진군을 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당시 아메리카 지역에 약 6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인구가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테노치타틀란이 함락이 되고 아스텍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후 스페인은 쭉 아래로 내려와서 잉카 문명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잉카 문명도 이미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뭐 붕괴 직전이었죠. 그렇다 보니 스페인은 그렇게 힘을 안 쓰고도 아스텍과 잉카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단 하나로요. 그 이후 스페인은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남미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군소 부족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었죠. 물론 대규모 문명 같은 경우에는 1550년경쯤에 가면 모두 붕괴를 하지만요. 아무튼 스페인이 광활한 중남미를 몇백 명, 몇천 명으로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균세를 요약할 수 있겠네요. 책도 있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총균세 말고도 저는 외교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네요. 아스텍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주변국들을 호응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염병의 위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1600명이나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